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인보우 에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인보우 에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가운데 어떤 청을 사용하냐에 따라 레인보우 패션 에이드, 패션 후르츠를 사용하면 레몬 청을 사용하면 레인보우 레몬 에이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다양한 청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 메뉴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패션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패션 후르츠 청을 이용할 거고요. 우선은 잔이 필요한데 지금 기준은 16온즈 기준이에요. 저희가 이제 16온즈 기준으로 하면은 요 잔으로 나가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레인보우 에이드는 잔이 조금 이쁘면은 이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16온즈랑 저희가 지금 용량이 비슷한 게 요거거든요. 요 잔인데 요 잔이 이제 한 16온즈에서 한 30에서 50 정도가 용량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얼음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 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패션후르츠 에이드 70을 넣어줍니다. 네, 이 정도가 70이고요. 얼음을 가득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토닝워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에이드죠. 토닉워터를 50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다시럽, 소다시럽 한 펌프. 한 펌프면 보통 10g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푸르게 바뀌어요, 탄산수가. 그리고 또 하나 토닉워터 50을 또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히비스커스를 우려내주세요. 저는 촬영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우려냈는데요. 탄산이 좀 빠졌겠죠. 그래서 미리 우려내서. 근데 미리 안 우려내셔도 시작하실 때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은 빨갛게 우러납니다. 히비스커스 코즈를 사용했고요. 빨갛게 우러나는 잎이에요. 요 잎도 이제 잎차도 색깔을 좀 여러가지 응용하실 수가 있긴 한데 좀 요 배합에서는 좀 붉은스러운 게 들어가야 이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토닉워터 50 소다랑 섞은 거를 부어주세요. 얼음 위에 층을 만들 거예요. 층을 그래서 얼음 위로 부어주시고요. 부었죠. 그리고 나머지를 토닉워터로 채워주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색깔이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갖고 그리고 토닉워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부어주시면 나머지는 용량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요만큼 남았죠. 여기 이제 들어가야겠죠. 히비스커스 우린 탄산수를 또 부어주세요. 위에 네, 완성되었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럼 여기에는 노란색과 주황색 빛이 살짝 돌죠.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과 푸른색 계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토닉워터가 또 하나를 부었기 때문에 푸른색이랑 붉은색 사이에 좀 연하게 층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붉은스름한 빛깔이 또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에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패션 레인보우 에이드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닉워터를 이용해서 히비스커스를 우렸기 때문에 토닉워터의 단맛이 히비스커스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히비스커스라고 완전히 느끼진 못해요. 토닉워터의 맛과 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섞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매력이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한 잔을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요거는 만든 지 3시간이 된 겁니다. 지금 요게 만든 게 3시간 정도가 된 거예요. 아직도 얼음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꽤 오래 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3시간 정도 된 건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조금 달라져요. 요 층은 비슷한데 요 위에 색이 이제 조금씩 얼음이 녹으면서 흐트러지거든요. 연해지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걸 섞었을 때예요.
어, 잠시만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수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거를 왜 이렇게 부어드렸냐면, 색감이 블랙으로 좀 변합니다. 진한 녹색과,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탁한 색이라고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 색상으로 변해요. 원래 요 색이었다가, 요 색으로 변합니다. 요 색감 자체가 일단은 되게 재미있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원래 뇌에서, 그러니까 맛은 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맛 자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맛있다라는 거는 뇌가 이미 먹기 전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거, 색감이 중요한데, 색감 같은 게 이제 블랙은 원래 입맛을, 식욕을 억제하는, 입맛을 떨어뜨리는 색깔이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뭐 짜장면이나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맛있고 그런데, 그런 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 붉은색, 이런 경우는 이제 시계를 좀 돋궈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블랙이 조금 핫해진다고 합니다. 원래 옛날 트렌드였는데 이게 잠깐 반짝이는 건지 뭐 홍보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추세가 또 한번 먹물이다 뭐다 이런 게 언제 예전에 한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행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감도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블랙 쪽도 한번 겨냥 하시려고 하시다면 트렌드를 조금 빨리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은 한번 한 바퀴 돌았을 때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색상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섞어서 먹으면 이런 어두운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색감이 여러가지 색감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맛 한번 다시 볼게요. 섞은 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패션프루츠 에이드예요. 네. 탄산이 근데 좀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탄산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패션후르츠 에이드 그 특유의 식감, 후르츠의 백향과의 특유의 식감 있죠? 요 씨앗, 요 씨, 요거를 씹어먹는 게 톡톡 싸지고요. 색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다맛을, 그러니까 소다 시럽을 섞었기 때문에 소다맛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색감만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다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다 붙여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이 조금 가는 대신 그만큼 비주얼이 이뻐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이쁘고 맛도 괜찮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반부터 계속 올렸던 영상들은 실무에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게 간편하면서도 좀 효율적인, 그리고 재료도 거의 많이 안 들고 손도 좀 적게 들고 손이 좀 적게 가고 그런 메뉴들 위주로 올려드렸어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게 계속 있다 보면 이거 한 번에 10잔, 100잔 못 칩니다. 물론 100잔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제가 막 5잔, 10잔, 막 20개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손 많이 가는 거는 한 매장에서 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맛까지 봤나요? 네. 가장 다양한 매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끝으로 오늘은 조금 손님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도중에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너무 좀 영상이 번잡해지는 것, 제가 편집을 한다고 자르긴 자르는데 깔끔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랑 그리고 맛있는 음료 그리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수 있는 것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짠.